안녕하세요. 내한농장입니다. 잡초 자갈밭에 계란판을 이용해서 단호박을 파종한 곳이거든요. 오늘 수확을 해야 하는데 잡초도 우거지고 비도 오고 수확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. 짜야 됐다. 여기에 색깔 안 이쁘도. 왜냐면 여기가 좀 그러네. 완전 보물 찾기를 해야 되겠다. 풀집이라서. 줘봐, 내 언니. 내가 대충 안다. 조심. 여기 있다. 앉아, 이건네, 이거서. 이거 이렇게 잡고 있어봐.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. 그쯤 있을걸? 있네, 저쪽. 어디? 아니다, 그것도 덜 익었네. 이것도 덜 익었다. 응. 봐봐봐. 줄기 봐보세요. 줄기. 여 봐. 시퍼렇잖아. 언니, 줘봐봐. 이쪽에도 있을 수 있어. 거기 있네. 요거 됐나? 됐나? 요것도 어중간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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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까지 쫙쫙 잘라줘야, 터져야 되는데, 이거. 이게, 빛을 못 보니까 그런가? 그런가? 색깔이 별로 영 안 좋잖아. 그것도 아직 멀었다. 햇빛이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왜요? 그래야 되겠네. 됐어. 색깔이 펄해야 되네. 언니 거기도 있어 뭐 하나. 여기 있잖아. 이것도 다 팔아. 이것은 늦게 열었었어. 이렇게 잘게 놓지 않아. 햇빛 딱 나온 며칠 내로. 이런 데 봐봐야 되네. 햇빛을 못 보니까는 색깔이 안 이쁘구만. 이 사이즈는 괜찮은데. 잠깐만. 여기 바짝 잘라야 돼. 있어. 이쯤에 있었었는데. 아, 여기 있겠네. 여기는 짤짤한 거야. 왜 그러냐면은, 아직 안 됐네. 이걸 내가 한 줄기 두 개잖아. 한 줄기 두 개에서 하나를 따 줬어야 했어. 그때 두 개네. 그랬더니 잘 자라잖아. 원래 난 햇빛 보면. 햇빛 봐. 이곳은 햇빛을 봐서 색깔이 괜찮잖아. 조금 기다려야 되네. 그래서 사이즈는 괜찮네. 완전 보물찾기다. 여기도 아직 며칠 더 있어야 돼. 햇빛이 착 나면, 이것도 사이즈는 괜찮네. 그래. 사이즈는 괜찮은데, 이렇게, 좀 기다려야 되네. 이렇게 줬겠니? 조심해, 조심해, 언니. 이렇게. 아이고, 나스 가져올 거겠다. 여기 하나, 여기도 다 며칠씩 있어야 돼. 봐보세요. 여기도 아직 며칠 더 있어야 돼. 그래도 이것은 거의 좀만 며칠만 있으면 되겠네. 햇빛만 나서 괜찮았을 텐데. 이렇게 나는 거. 이건 아예 풀숲에 갇혀있던 단호박이고요. 이것은 그나마 햇빛을 본 겁니다. 햇빛을 본 거다고 햇빛을 못 본 단호박하고 색깔이 다르죠. 뭐 방임을 해서 키우더라도 단호박이 열린 근처는 그래도 이게 풀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많이 익었을 줄 알았더니 안 익었네요. 아유, 단호박 많이 수확할 끼라고 큰 대야를 가져갔는데 딸랑 3개 수확했습니다.